어서 오세요. 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저기요 카드. 쉽게 놔두지. 지는 먼저 시킬 거면서. 여기 다. 카드. 괜찮으세요?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다니까 더 신경 쓰이네. 왜 싸운 건데? 하여튼 사고 치는 애들 보면은 부모가 가정환경 이런 놈들이 꼭 사고를 쳐요. 아저씨! 야, 아가씨! 지금 여기서 아무 맥락 없이 가정환경 얘기가 왜 나와요? 지금 차별하시는 거예요? 아가씨는 아가씨 사건 아니니까 끼어들지 말고. 지금 끼어들게 만드시잖아요. 딱 봐도 얘네들 얼굴이 엉망인데 방금 나간 애들이 가해자고 얘네 둘이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너희 둘 진짜 싸운 거 맞아? 저희끼리 오해가 있어서 싸운 거면 화해하면 가도 되는 거죠. 뭐 합의가 되면은 일단은 그렇지? 영주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아가씨, 조사 아직 안 끝났어요? 저기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니? 네. 쟤 때문에 그런 거지. 어른들이 그러잖아. 착하게 자라라. 착하게 살아라. 근데 착하게 살지 마. 네가 힘들어. 너만 호구된다.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데. 남을 위해 희생해봤자 엿도 못 바꿔먹어. 그래도 친구 위할 줄도 알고. 오늘은 좀 잘한 것 같아. 이 나이 땐 친구 생각할 줄도 알아야지. 착하네. 저기 근데 방금 착하게 살지 말라고. 아 맞다 그랬지. 야, 착하게 살지 마. 나는 왜 뒤통수 만져. 간다. 그 친구 지켜주고 싶었는데 뭐 그 친구가 괜찮으니 전 후회 안 해요. 그래도 네가 너무 억울하잖아.
그쵸. 아, 사실 좀 억울하겠죠. 아니,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 지금 웃음이 나오니? 편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어릴 때 죽을 병 걸렸었대요. 근데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나거든요. 시간이 약이라잖아요. 이런 것도 나중에 기억도 잘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을 직시한다. 현실만. 겁 안 나? 에이, 세상에 겁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 소원 못 들어주면 어쩌나. 대회 출전 못하면 어쩌나. 다 겁나지. 그래도 막상 부딪혀보면 또 모르죠. 생각보다 별거 아닐 수도. 그래, 고민만 하면 뭐해. 멋지네. 이제 보니까 네가 나보다 더 어른 같아. 나 갈게. 어? 누나! 다음에 또 봐요. 그러고 보니 아무것도 못 먹었네. 저건 뭐지? 어서 오세요. 우연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그랬던 것처럼. 어? 너는 파출소? 네가 여긴 어떻게 왔어? 아니, 배가 고파서 오다 보니까. 길을 잃었는데 누나가 여기 있을 줄은. 뭐라는 거야? 손님이면 앉아. 아니, 얘는 손님이 아니고 그 예전에 제가 파출소에서 만난 그... 이름. 이길룡입니다. 제 이름. 그래, 파출소. 저기, 안 믿기겠지만 여기 아니, 사장님이 소원 들어준다는 거 진짜야. 나도 경험했고. 분명히 대가가 따르지만 분명히 이뤄져. 그러니까... 인과응보, 뭐 그런 거? 믿어요. 아니, 누나가 말하니까 믿음이 간다고요. 소원이라는 거 말이야. 결국엔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뤄진다고 꼭 행복해진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 내가 아무렇게나 뱉은 소원 때문에 누군가 진짜 안 좋은 일을 당했으니까. 이제 보니까 네가 나보다 더 어른 같아. 그래서 힘들어했었던 거구나. 그럼 관선징악 뭐 그런 거예요? 세상엔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잘못했는데 아무 벌도 받지 않는 건 너무 불공평하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아무리 작은 소원이라도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다는 거지. 그 선택엔 자기가 견뎌야 하는 책임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럴게요. 근데 누군가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소원을 빌면 괜찮지 않을까요? 어? 날 살 거야? 소원 주문할 거면 하고, 아니면 그냥 가. 누나, 제 이름 길룡이에요. 이길룡. 아, 저기. 와, 진짜
눈으로 보면서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윤기 형 소원도 분명히 이뤄지는 거겠죠? 쉽지? 소원이라고 그리 대단한 걸 바란 것도 아닌데 손가락 두 개랑 그리고 난 좀 무서워. 네 소원은? 이뤄졌어? 그런 것 같은데. 왜 하필 진이야? 괜찮아요. 힘들어 보였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도 모를 만큼. 근데 오늘은 좀 잘한 것 같다. 누나 웃는 모습 예쁘잖아요. 저는 누나가 가끔 웃는 사람이 아니라 자주 웃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오래 보고 싶고. 소원이 정말 그거야? 후회 안 하겠어? 네. 후회 안 해요.